네, 지성인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지식케이너 김승훈이에요. 6월 14일 키스데이를 맞이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연애와 관련된 얘기, 뭐, 역사적으로 뭐, 유명한 뭐, 부부 얘기, 커플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꺼내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 키스의 역사,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을 나눈다는 거는 역사 속에서 인류의 본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분명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이게 인류가 본능적으로 이런 거를 할수 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교과서로도 나온 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어디선가 뭔가를 했으니 누군가는 또 따라하죠. 이게 시각적으로 전래된 거하고 뭐그 입담 구전으로 뭐 얘기 전래된 거뭐 이런 거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 키스의 역사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뭐 서기 몇 년에 누가 키스했고 서기 몇 년에 누가 키스했고 뭐 이랬다는 기록은 없겠지만요. 뭐 그랬으면 오늘 하루를 안 끝나죠. 왜냐면 지금 이 순간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어떤 커플이 키스를 하고 있을 거고, 네, 또 지구촌 어디선가는 이제 지금은 저는 제가 연애를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연애를 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디선가는 네 어떤 커플의 뭐 그런 키스씬 뭐 이런 거를 뭐 보면서 좀네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현타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다다 상상은 하죠? 네.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상상 속에 이 머릿속에 이 상상을 약간 현실로 이끌어내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신 분들, 네, 업버튼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도 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네, PPT를 준비했는데, 여기 부제를 보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거라는 그런 컨텐츠. 네,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오겠죠. 오늘의 이 PPT 배경 색깔은 핑크색이고요. 네, 초안은 제작을 했는데, 네, 6월 14일 키스데이를 맞이를 했지만, 그래요.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연인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뭐 제가 뭐 연애를 제가 못 소리는 거는 아니고요. 연애를 해본 적은 있고 그래서 이론이라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네, 좀 뭔가 역사 속에서 키스라는 소재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네, 키스에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뭐좀 해서 주제가 주제라서 아무래도 오늘 이 주제가 약간 좀, 네, 야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좀,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이 좀 있자면요. 아무래도 이 키스라는 것을 이게 말로 이 표현을 하다 보면, 그쵸, 조금, 사실 제가 그동안 뭐 이제 아무래도 교육 컨텐츠를 하는 이제 지태TV 채널에서는 굉장히 야한 수준의 얘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평소에 뭐 야한 거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게 뭐가 야하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다루는 컨텐츠 치고는 야할 거예요. 치고는 야한 얘기고 그래서 나름 19금을 초과하는 수위는 제가 좀 많이 조절을 해서 진행할 거예요. 뭐 어차피 그래봤자 그 19금을 넘어가는 그런 수위는 네, 제가 뭐 보여드릴 수가 없죠. 뭐 옆에 뭐제 애인이라도 있으면 뭐 그래 키스를 하는 각종 뭐 자세 뭐 이런 걸뭐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론하고 실전은 여러분들의 연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전은 네, 여러분들이 일단 연인을 만나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런, 각자의 그런 케이스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하는 게 좋다는 거. 네, 그리고 저도 연애 경험담이 있고, 저도 키스 경험담이 있겠죠? 네,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키스를 해본 적은 있어요. 뭐, 남자하고 키스를 했든, 여자하고 키스를 했든, 아빠하고 키스를 했든, 엄마하고 키스를 했든, 네, 키스를 해본 적은 있어요. 다만, 그 키스의 기억들 중에서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뭔가 로맨틱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말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런 뭔가 로맨틱한 경험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로맨틱한 경험은 없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커플 시범으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현재 솔로 상태라서 시범은 힘들다는 거. 네, 일단 결론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셔야지 뭐 오늘 이 컨텐츠가 뭔가 좀 용이할 거예요. 오늘 굉장히 마음이 아픈 컨텐츠예요. 자, 그럼 이제 어원적인 의미부터 한번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원적으로 이 kiss라는 것은 한국어로 입맞춤, 뽀뽀. 이 뽀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흔히 우리가 이 뽀뽀라는 말은, 네, 우리 그 뭐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뽀뽀뽀가 있었죠? 지금은 폐지된 MBC의 그 장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뭐 어쨌든 뭐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네, 라떼는 말이야 열심히 봤었죠. 그때는 정말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뽀뽀뽀가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보통 7시 40분에 뽀뽀뽀가 있었고, 8시에 KBS TV 유치원 하나둘 셋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보통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학교에 갈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야지 딱 보고 가면 지각을 안 했었던 그랬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수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 현재 이 어린이들을 위한 TV 프로그램은 현재 폐지된 상태고요.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역사도 한번 저희가 좀 다뤄볼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MBC의 이 뽀뽀뽀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는 뽀뽀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영어로는 키스, 그리고 한자식 표현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전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 문자가요, 술 문자라는 한자거든요? 입술할 때그 숫자가 맞아요. 그래서, 네, 입술을 접촉한다라는 약간 그런 한자식 표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입맞춤이라는 거는요, 입과 입의 맞춤뿐만이 아니고, 뭐, 볼 뽀뽀를 한다든지, 뭐, 아니, 볼에다가 맞춘다든지, 아니면 이제 서양에서 인사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손등에 인사를 하거나, 이마에 인사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 안정환 선수하고 그 스페인의 축구 선수 라울 곤잘레스가 그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이 셀레브레이션으로 반지 키스가 있었죠. 그 손에다 반지를 꽂는 그 약지에다가 여기 이 뽀뽀를 하는 이 방식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안정환 해설위원은 그 2002년 월드컵 대회 때는 실제로 반지를 끼고 나가진 못했다 그래요. 이거는 그 FIFA 규정이거든요. 그 몸에 장신구를 달고 나가지 못하는 게 이게 월드컵 규정이거든. 그래서 실제 반지 키스는 손에 반지 끼고 있진 않았는데
그냥 그 퍼포먼스만 있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통 뽀뽀라는 단어는 입술이나 볼 했다가 입을 맞출 때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키스, 입술하고 입술을 그 터치할 때 우리는 흔히 키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그냥 기준치고, 사실 이 키스라는 인사예요. 그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사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사 교환 수단이었고, 그리고 의사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게 키스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가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 표현도 키스를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자, 키스와 관련된 역사적인 명언들이 있어요. 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키스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순간의 경험이었다 라고 표현을 해서, 그 이제 이 로버트 브라우닝하고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이 시인 부부가 있어요. 남편도 시인이었고 부인도 시인이었어요. 참고로 이 엘리자베스가 연상이었다 그래요. 오, 되게 뭔가 낭만적이다. 그래서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은요, 키스가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 진실이고, 그리고 이 가장 순결한 신이 믿음의 표현은 한 소녀와의 키스 속에 들어있다. 네, 왜 굳이 부인이 있는데 소녀와의 키스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두죠. 네, 그래서 이 키스는요,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그러니까 인류는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용을 했지만요, 인류는 정말 그 역사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키스를 해왔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조선 후기에 있었던 소설 춘향전을 통해서 보자면요, 자,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들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 보면 그 서포 김만중이 썼던 그 한글 소설 구운몽도 사실 그 구운몽이라는 것부터가 그 성진이라는 그 스님하고 그 8명의 선녀, 8선녀, 네, 8명의 여자하고의 그 꿈속에서의 그 경험, 8명의 여자하고 경험을 했대요. 이 구운몽이라는 소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한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춘향전이라는 소설, 우리나라에서 정말 야한 소설, 정말 손에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춘향전을 들수 있죠. 일단은 여자 주인공인 성춘향의 이름을 따서 나온 소설이 바로 그 춘향전이고요. 그래서 이 춘향전, 남자 주인공인 이몽룡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 근데 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라는 게 묘사가 굉장히, 당시 표현으로는 굉장히 적나라해요. 입과 입을 마주하니 여자가 되더라. 음률 여자예요. 뭐, 말이 되죠. 어쨌든 이몽룡하고 성춘향이 그렇게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이 남원의 그 남원이 아마 남원 군수일 거예요. 아마 편제가. 남원이 굉장히 큰 고을이었고, 어쨌든 그 남원의 그 사또 이 변학도가 성춘향에게 여봐라, 수청을 들라 했는데 성춘향이 수청을 들지 않죠. 이몽룡과의 그 사랑을 나눴던 거를 들어가지고 절개를 지키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수첩을 안 들었다 하니까 이몽룡이 그 성춘향 앞에 다가와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이래도 수청을 안 이들 것이냐 하니까
서방님 하면서 딱그 끌어안는 장면이 나오고. 뭐, 어쨌든, 네. 어쨌든, 뭐, 그런, 이게 우리나라 그 소설에서 굉장히 그 남자와 여자 사랑을 나누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네,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서 키스씬이 처음 나온 거. 외국 영화가 아니고 우리나라 영화예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키스씬이 처음 나온 거는 1954년에 개봉한 영화, 한영모 감독이 그 제작한 운명의 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서 키스씬이 처음으로 들어간 그 영화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요, 이때 그 뭐냐 그 키스씬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 남자 배우는요, 그 당시에 남자 배우들은 정말 줄담배를 펴대는 꼴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키스씬 장면 촬영을 위해서 서로 아무래도 서로 그 그냥 사랑을 나눈 그러니까 연인 관계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키스씬의 장면 촬영을 위해서 정말 남자 배우는요, 은단을 그냥 몇 개씩 그냥 씹어댔다 그래요.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고도 하고요. 그, 윤인자 씨의 남편은요, 이향 씨를 찾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명동을 수색하고 난리가 났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여배우의 남편이 키스씬을 보고 아주 그냥 노발대발 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 키스씬이 처음 이 필름을 통해서 상영이 됐을 때, 이 영화를 봤던 관객들은요, 정말 이 키스씬 장면을 보는 순간, 그냥 서로 그냥, 막, 진짜 검은 봉지가 필요했을 정도의 집단 구토를 했었다고 전해졌다 그래요. 그 정도로요, 그 당시 1954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이 매체를 통한 키스를 그러니까 남남인 사람들의 그 키스를 보는 것부터가 일단은 그런 그 뭐냐 좀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을 정도로 그런 보수적인 문화였어요. 글쎄요, 뭐 본인들이 뭐냐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이거보다 더한 행위도 할수 있다는 거를 본인들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뭐 그랬다 그래요. 자, 그랬는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물론 그 전에도 키스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충격적인 컬처 쇼크로 다가와요. 그런 문제 때문에요. 그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요. 우리나라의 원로 배우 이순재 씨는요. 이순재 씨가 이제 옛날에는 젊은 시절에는 주연을 굉장히 많이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순재 씨가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키스씬을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왜냐면 키스씬은 드라마에서는 정말 검열 1순위였거든. 그래서 이순재 씨는 드라마에서 키스씬을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그 시대적인 그 문화의 차이였다. 이 때문에 이순재 씨는 키스씬을 찍은 적이 없다. 뭐 그랬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성일 씨하고 엄앵란 씨그 부부가 이제 영화에서 키스씬을 굉장히 많이 찍었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그 신성일 씨하고 엄앵란 씨는 네, 어쨌든 그 영화에서 키스씬이 있었다고 하죠. 뭐그 투수씨 하면서 어쨌든 그 해피투게더 그 쟁반극장에서도 그두 분이 그 영화 찍었던 그 장면을 그 어쨌든 그 키스씬을 그 표현하는 그 장면이 있었다고 하죠. 자, 그랬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굉장히 이 키스씬이 컬처 쇼크로 다가오지 않았던 작품이 최초의 작품이 바로 그 여명의 눈동자.
네, 여명의 눈동자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아마 드라마일 거예요. 네,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에서 키스 장면이 충격적이지 않게, 몰라,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드라마였나? 어쨌든 저는 이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를 제가 어렸을 때 직접 직관한 건 아니고, 그 MBC의 그 일요일 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중에서 해피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명작극장에서 그 MBC의 드라마, 유명한 그 드라마들을 그한 몇십 분짜리로 그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 코너가 있었잖아요. 명작극장. 거기서 이 여명의 눈동자에서 그 윤여옥 역할을 맡았던 최실아 씨하고 최대치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 최재성 씨 알죠? 그 마루오카. 그분이 그 철조망에서 그 키스하는 아주 그 철조망 키스. 그 정말 그 철조망을 뛰어넘는 남녀의 사랑을 그 표현했던 그 장면이 진짜 그 최고의 1분이었잖아. 어쨌든 그랬던 그 철조망 키스 장면 때문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여명의 눈동자를 통해서 키스씬이 정말 이거는 컬처 쇼크가 아니라 이 남녀의 키스가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이 저렇게 애절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구나 하는 최초의 작품이었다고 봐요. 여명의 눈동자가. 물론 사실 첫 키스 장면은 그 장아림 역할을 맡았던 박상원 씨가요. 근데 여기 박상원 씨도 이 장아림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컬처 쇼크인 게, 그 과거 스승의 부인하고 연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장아림이라는 캐릭터가 최초의 연인은 일본 여자였어요. 일본 여자가. 근데 일본인 교수가 스승이었는데, 스승이 죽고 나서 그 스승의 미망인하고 연인이 된 거야. 여명의 눈동자라는 당시 그 시대의 드라마에서 일단은 그 관계, 스승의 미망인하고 연인이 된 것부터가 일단 컬처 쇼크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나는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요. 지금 프랑스의 그 대통령 마크롱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알죠? 지금 그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이 과거의 스승이었잖아. 네. 어쨌든 지금은 뭐 대통령도 스승하고 결혼하는 시대인데, 뭐 지금은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죠. 뭐 일단은 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래, 스승하고의 그 사랑 굉장히 뭔가 낭만적일 수는 있죠. 그 드라마 로망스도 그 김재원 씨하고 김하늘 씨가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하면서, 네, 그런 사랑의 관계를 표현을 했고, 또 그거에 앞서서요, 또 스승하고 제자의 그 사랑을 또 드라마에서 실제 부부까지 가죠? 사랑해 당신은 이라는 그 MBC 드라마 있죠? 그때 선생이 감우성 씨였고, 그 제자가 채림 씨였죠? 네. 참고로 그 사랑의 당신은 이라는 드라마는 저 중학교 때 나왔던 그 드라마고, 그 드라마 그 주제가가 이제 그 중국 노래 중에 있었죠. 그 I still loving you 빠빠빠밤 빠빠빠밤. 이 노래 내가 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라떼는 말이야. 어쨌든 그런 컬처 쇼크로 다가왔던 장면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랬는데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그런 대중매체에서는요, 도움을 받았던 캐릭터가 도움을 줬던 캐릭터한테 막 뽀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로봇수사대 케이캅스인가? 거기서도 레지나가 이제 로봇수사대의 그 활동에 이제 잠깐 등장을 해서 이 듀크라는 이 로봇 수사대가 이제
그 일본의 그 로봇 수사대로 합류를 하잖아요. 원래 영국이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레지나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종일, 한국 캐릭터 이름은 종일이었죠. 그 종일이라는 캐릭터한테 뽀뽀하고 가죠. 일단은 그것도 되게 충격이었지. 어쨌든 그래. 그리고요, 수뇌물일수록, 여성향일수록, 이 장면의 묘사가 좀더 섬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요, 이 대중매체에서요, 키스를 그렇게 뽀뽀하는 거 말고도 시각적으로 되게 그 마크를 남겨놓는 게 있어요. 키스 마크는 콩글리시 표현이고요, 히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히키가요, 연인이라는 증거를 남기는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와이셔츠를,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내 하얀색 와이셔츠에다가 강렬하게 히키를 남기는 거야. 입술 자국을, 립스틱 자국을 남기는 거야.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니면 입으로 그 나를 되게 막 빨아들이면서 자국을 강렬하게 남겨요. 그렇게 자국을 남겨놓고 나중에 그 내가 옷을 벗고 와이셔츠를 보는데 그러면 그 몰래 그 세탁기에 넣고 그 빨래를 하면 이거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보통 하얀 와이셔츠에 여자의 그 입술 제3자의 그 입술 자국이 강렬하게 남아 있으면 보통 이제 그 연인이나 부인이 갑자기 막 분노하면서, 여보! 막 이렇게 불러. 그러면서, 막, 나 이혼할 거라고, 응? 막 이렇게 그, 왜 바람 피우냐고. 약간 뭐 이렇게, 응? 강력하게 나오는 뭐 그런 장면들 흔히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보였다는 그 첫사랑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손현주 씨가 와이셔츠에 그, 주정남이라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 손현주 씨가. 근데 그 성찬옥이라는 그 캐릭터를 맡았던 송채환 씨, 아마 송채환 씨일 거야. 어쨌든 그 송채환 씨가 그 갑자기 뭐냐 그 뭐냐 손현주 씨의 그 와이셔츠에 그 뭐냐 입술 자국 남겨져 있는 거 보고 자기 나 이혼할 거라고. 응? 어쨌든 그 강렬한 그런 그 캐릭터가 뭐 있었었죠. 뭐 어쨌든 그런 드라마도 있었으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근데요, 이 키스는요, 상황에 따라서 키스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보통 성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면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인간은요, 그 본능적인 반응 기제가 있어요. 그 체액 같은 분비물에 대해서 자연적인 거부감이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체액이면요, 그 키스를 통해서 나오는 침도 있고, 아니면 남녀 간의 그런 그 관계에서 이제 나오는 그 분비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건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그 키스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요즘 그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19가 그 비말에 의한 수인성 감염 위험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스하다가 코로나가 그 감염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그런 키스라는 문화는 서양에 비해서 동양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애정과 존경, 경외 등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인사법이에요, 이 키스는. 단, 그 서양에서도 이 키스 과정에서요, 이
비말, 응? 비말 등의 체액 교환이 이뤄지는 수위의 키스는 이거는 연인들끼리 하는 인사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키스하고 레트로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트로닌은요, 호르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좀 먹고 얘기할게요. 좀 현타가 와가지고. 레트로닌은요, 약간 사람에게서 성적인 흥분이 발생하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 레트로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그 방어 기제가 있어가지고 체액에 대해서 음성적인 반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체액이 묻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카페 하는 행위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남의 침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키스를 하다 보면 남의 침이 묻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그 음성 반응이 좀 양성 반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레트로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됨으로써. 그래서 이 레트로닌이라는 호르몬은요, 사람의 불쾌한 감정을 쾌감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 행위에 대한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이 자연스러운 기제예요. 성적 행위의 최종 목적은 네,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키스를 하면요, 최대 키스 한 번에 12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키스를 하면서 되게 격렬한 그 칼로리 소모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엔돌핀의 그 분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엔돌핀은요,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거 뉴스 보도된 내용이에요. 모닝 키스를 매일 실천하면 수명을 5년을 연장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금슬이 좋은 부부가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여보 잘 잤어? 하면서 쪽 하면 네, 5년의 수명이 연장이 될 수. 네, 결혼하신 분들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구급법 배우잖아요. 이 구급법의 그 인공호흡 차원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게요, 사람이 과호흡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과호흡 증후군으로 쓰러졌을 때,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을 때 여러분들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한 다음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응? 자, 다시 여러분들 그 구급법 한번 실습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저기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다가 의식이 없다 하면 그 이제 사람을 지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유, 당신, 거기 보이는 당신 119에 신고해 주세요 하고 분명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여기 누구 좀 도와주세요. 응? Somebody help me.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고, 그럼 그동안 이제 골든타임 그 물론 한참 전에 쓰러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서 쓰러진 거를 보고 인공호흡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젖히고 그 코를 막고 이제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뭐 심장마사지 이렇게
이렇게 깍지 끼고, 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20초 동안 그 30번 하는 거 있잖아요, 세트. 한 세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젖히고, 그 코를 막고, 입술을 포개고, 인공호흡 두번 하잖아요. 네, 어쨌든, 네, 하면 종이백 이상의 진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대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인이 나중에 쓰러졌다 할때 반드시 인공호흡을 꼭 하세요. 네, 어쨌든 의학적인 관점에서. 근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키스는요, 키스 과정에서 서로 타액이 섞이기 때문에 구강 안에서 세균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10초 동안 키스를 할 경우 8천만 마리의 세균이 남의 입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충치가 심하지 않거나 전염병 보균자가 아닐 경우는 이 키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만 30개월 이전의 유아가 키스를 하지 않는다면 충치도 예방할 수 있대요. 놀랍죠? 하지만 30개월 이전의 유아는 엄마의 뽀뽀는 하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란이 확진자가 폭증한 배경 중에 하나는요, 이 뺨에 입을 맞추는 그 문화? 이 문화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좀 빨리 퍼졌을 거다. 대량 확진자가 크게 늘었을 거다. 이 볼키스 문화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양식 인사법 있죠? 서로 이렇게 그 안아주면서 인사하면서 이 옆쪽으로 이렇게 그냥 쪽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서양의 볼키스 문화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요즘 그 코로나 시대 때그 인사법 이런 거 있죠? 서로 이렇게 주먹 이렇게 딱 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손등을 크로스 하면서 딱 하는 그 인사법 있죠? 요즘은 그런 인사법 많이 있잖아. 자, 근데 이 키스는요, 사랑을 나누는 목적일 때. 상대방이 성적인 흥분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본격적인 사랑의 행위로 들어가기 전에 거쳐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자, 근데요, 이 키스란 상대방이 서로 흥분을 고조시키는 초기 단계가 될 수도 있지만요, 불쾌한 키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상호 흥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하죠. 서로 모순이 되죠. 자, 근데 이 키스를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징후가 있어요. 상대방의 뺨이 좀, 뺨을 보면 그 얼굴이 살짝 좀 빨개질 수가 있거든요. 고조돼가지고. 서로 좀 막, 좀 쑥스러워가지고 뺨이 좀 빨갛게 발그레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서로 그 키스를 할때막 서로 이제 긴장하면 동공이 막 커지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서로 동공이 커지고 막어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그막 질끈 눈을 막 감을 수도 있죠. 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 그 키스를 하기 위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 좀 뭔가 좀 마음을 좀 안정을 갖고 키스를 할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 뭐 서로 좀 손을 좀꼭 잡는다든가, 아니면 좀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힌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접촉 면적 확대, 서로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맞댄다든지, 아니면 좀 서로 뭐 허그를 좀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접촉 면적을 좀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 뭐 서로 안아준다든가, 아니면 좀 이제 그
좀 약간 머리를 좀 쓰담쓰담 해주는, 쓰담쓰담 해준다든가, 아니면 좀 안아주고 좀 토닥토닥 해준다든가, 뭐, 그런 스킨십을 통한 유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경험이 적을수록 타이밍을 잡기 힘들어요. 어떤 타이밍에 키스하기 딱 좋을 거다. 약간 그런, 네, 의사 표현의 수단이라는 게참이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키스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 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요. 이 키스가 범죄인 나라도 있어요. 주로 이슬람권이 이래요. 이슬람권이 주로 키스라는 행위가 범죄시 되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정도냐면요.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요. 가족이 아닌 경우 남녀의 스킨십을 되게 금기시해요. 그래서 2006년에 도하에서 열렸던,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에서는요. 남자부 시상식 도우미는 전부 다 남자였어요. 여자부 시상식의 도우미는 전부 여자였고. 왜냐면 남녀 간의 터치를 굉장히 금기시했기 때문에 이 메달을 씌워주는 과정에서 터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메달을 씌워주는 것도 동성끼리 했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이제 이집트는요, 커플인데 키스하다 걸려가지고 형무소에 잡혀간 적 있어요. 서로 각자 다른 형무소에 격리됐다가 풀려난 적 있어요. 그리고요, 싱가포르는요, 이거는 약간 그 공중 약간 공그 공중 그 약간 그 약간 야외 공연 음란죄?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건데, 싱가포르에서는요, 커플들은 실내에서 키스를 해도 돼요. 그래서 커플은 실내에서 키스를 해도 되는데, 길거리에서 키스하다가 걸리면 징역 1년. 싱가포르는 여러분도 알죠? 길거리에 침뱉다가 걸리기만 해도 그 벌금형에 처해지는 그런 국가인 거 알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근데 범죄는 아닌데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 중국. 그러니까 주로 동양에서 이래요. 중국은요, 어떤 그 대학생이 교내 캠퍼스에서 키스했다가 걸려가지고 퇴학당한 적이 있대요. 그렇고요. 수원에서는요. 수원에서는 교내에서 키스하다 걸려가지고 남학생이 학부모가 소환되고 남학생이 체벌받은 경우가 있대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어떤 학교는요, 학교에서 키스하다 걸리면 벌점 50점 때리는 데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부 몇몇 학교는 그 교내 연애를 금지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남녀공학이 되면서 이거는 많이 풀어졌죠. 그런데요, 다수의 사설 학원에서는요, 원내 연애를, 아니, 그러니까 학원 안에서 학원 그 수강생들끼리 연애를 금지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공부를 목적으로 들어온 학원이니까 그런 연애를 금지하는 곳이 뭐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인도하고 태국은 방송에서 키스하는 장면조차도 검열 대상이라 못 내보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TV에서의 키스 장면은 검열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순재 씨가 주연이 많았던 시절, 이 검열 제도 때문에 키스씬을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우리나라 군대에서는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군대에서의 키스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아마 네 번째, 그 성군기 위반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법적으로 부부는 부대에서 키스를 해도 돼요. 법적으로 부부면 부부 사이의 키스 행위는 문제 삼지 않아요. 부부면 돼. 그러니까 직업군인들이 사실 직업군인들이 그 뭐냐 남자군인하고 여자군인하고 서로 연애해서 결혼까지 꼬리 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응? 간부들끼리 서로 결혼에 꼬리 나는 경우 있잖아. 그런데 이제 서로 연애 과정에서 연애 과정에서 서로 몰래 뽀뽀는 하겠지. 그럼 이제 보통 결혼하면 이제 물어볼 거야. 누가 먼저 뽀뽀했어? 요즘 여러분들 뭐 커플이 뭐 응? 누구랑 누구랑 사귄대 막 이런 그 연애 응? 연애 소문 이런 거 퍼지면 그 뭐냐 누가 먼저 뽀뽀했어? 막 이런 거막 물어보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사실 이 키스를 위해서면 썸이 중요하잖아요. 연애 관계로 넘어가는 중대한 관문인데, 근데 이 넘어가는 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딱히 없잖아. 오죽하면 그 우차사에 나오던 그 리마리오 씨가 본능에 충실해 그런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이 키스라는 게 그래요. 둘 중에 누가 경험이 좀더 많아. 그럼 경험이 좀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요. 등숙하게 리드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리드하는 사람의 경우는요. 상대가 좀이 경험이 미숙하더라도 참아주고 맞춰줘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맞춰주고 싶다. 자, 그렇고요. 이성의 사랑이 아닐 때 인사로서 키스를 나누는 방법. 서구권에서는요, 1920년대까지 남성하고 남성의 키스를 별로 터부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헤르만 헤세가 썼던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데미안이 그 뭐냐? 데미안이 이제 죽어가던 중에 같이 병동에 있던 부상 전후 싱클레어에게 작별의 의미로 키스를 한적 있죠. 그 여러분들 그 반지의 제왕에서도 그 나중에 이제 곤도르의 왕이 되는 아라곤이 그 보로미르가 오크한테 죽어서 그 전사했을 때그 뭐냐 장사 지내주면서 그 시신의 그 입을 맞추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로, 동성애 키스를, 동성애자들의 행동이라고 해,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이 트렌드가 생겨요. 그런데요, 이 냉전 시대의 공산권 국가들은 또 남성들 사이의 경의의 표현으로 입을 맞추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십시오. 약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테살로니카에서 5장 26절에 이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릴 때그 창세기에서 주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그렸다면 남자끼리 뽀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그 뭐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그 맞대고 있는 걸로 바꿔서 그렸죠. 천지창조는.
자, 참고로 이제 동성 같은 경우도 요즘 친한 사람들끼리는 손잡고 다니잖아요? 여자들끼리도 막 손잡고 다니고 여자들끼리도 막 팔짱 끼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